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인트라셀룰라 테라피틱스하고 트릴리움 테라피틱스에 이어서 저평가된 실적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8,100원에 안국약품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약주를 많이 하지만 이 종목 지금 현재 PBR이 1.6이에요.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16도 아니고 160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진짜 IT 종목을 하면 PBR이 한 0.5 이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팩트니까요. 제약주 중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 PBR 1.6이 웬 말입니까? 저는 이건 진짜 it doesn't make any sense. 이건 노예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좀 제발 받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00원인데 안국약품의 새로운 제가 정보를 제가 급등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안국약품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을 제가 잠깐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면을 준비했는데 화면이 좀 사라져서 그냥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로이드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메틸프레드니솔론 화면이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메드닌정 4mg 500T인데요. 이게 뭐냐면 덱사메타손 아시죠? 덱사메타손이 사망률 3분의 1 정도. 이거 검증된 거죠. 어디에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대학교 런던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덱사메타손이 제일 먼저 검증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사실 부실 피질 호르몬제. 사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냐 없냐.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왜 임상이 중단됐습니까? 부작용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없어요. 가격도 엄청 싸요. 새로 개발 안 해도 되고. 근데 사망 이게 완벽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뭐 이거 먹으면 뭐 감기 났듯이 싹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덱사메타손하고 히드로코르티손, 메틸프레드니솔론 세 가지거든요. 이게 세 가지인데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는 아시죠? 신풍제약, 신일제약 엄청나게 가버렸잖아요. 네, 그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넘어왔냐? 히드로코르티손, 그 다음에 메틸프레드니솔론입니다. 근데 안국약품 이거 메드닌정 이걸 팔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조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 정도 그 사망자가 감소가 되냐면 이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제인데 이게 사용하지 않는 환자하고 사용 안 하는 환자하고 이게 투여한 환자하고 안 하는 환자하고 사망률이 한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0%가 더 많은 거죠. 복용하지 않은 환자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받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생존률 약간 사망률입니다. 이번에 생존률이 한 69% 정도 생존률이요. 약간 사망자였고요. 그리고 다시 복용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60% 이하였습니다. 이게 생존률도 높이고 사망률은 낮추고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항인종도 있고 유색인종도 있는데 영국에서 88명을 대상으로 한번 시험을 임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좋더라고요. 덱사메타손. 그러다 보니까 전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상당히 넓혔는데 403명 정도를 이제 넓혀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치료제는 확실한 희귀적인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개선에 도움이 된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중증 환자 코스티코 스테로이드. 그죠? 뭐 발음이 있지는 않지만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 권장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덱사메타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좋은 거잖아, 엄청나게. 그러니까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이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2타로 하이드로코르티손 메틸프레드니솔론. 하도 이제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 받았는데 이게 하이드로코르티손 보시겠습니다. 50mg 정맥 7일에서 10일 동안 8시간마다. 그리고 메틸프레드니솔론은 10mg 정맥 7일 10일 동안인데 이건 실제로 이게 팩트예요. 내가 뭐 이 약을 하면은 뭐 좋을 거다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증 환자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간 안국약품은 저평가 그리고 어떻게 157억이나 연구 개발비를 쓰는 회사가 PBR이 1.6입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대에다가
이건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추석이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저는 확진자 수가 안 늘었으면 좋겠지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 이제 곧 있으면 대규모 이동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먼저 선견지명의 자세로 이 종목을 제가 편입하게 됐습니다. 질문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도 전반에 국제약품을 준비할 때 의약 약품 용어가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박준하 매니저가 그 어려운 약품 용어를 쉽게 발음하니까 부럽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먼저 안국약품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것을 다수의 신약 개발을 뭐 임상, 2상, 3상을 진행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회사, 유회사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퍼나 PBR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실패가 돼 있는데 근데 이런 주식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획기적인 파이프라인, 즉 신약 그 수출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안국약품이 그런 파이프라인은 가동하고 있나요? 네. 꼭 준비된 질문과 준비된 네.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네. 그 부분은 앞전에 좀 한번 설명을 했는데 네. 김맹섭 신약계의 제갈공명 네. 한미약품과 대응제약을 탑 어깨로 올려놓은 네.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주식계로 증권계로 말하면 박현주 뭐 그런 거 아닌 게 네. 주식계로 말하면 워런 버핏 네. 그런 급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안국약품이 임상이 들어가 봤는데 전자공시 다트에 이게 바이오주나 제약주들은 깁니다. 진짜 몇백 페이지 되거든요. 임상한 게 너무나 많아요. 뭐 이중 항암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췌장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2상, 3상, 1상부터 아까 말씀드려. 네. 예, 그건 팩트니까요. 근데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가가 엄청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해서 한미약품의 제갈공명 김맹섭 부사장님을 영입을 해서 거기에 군단들을 다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됐냐? 요직에다가 단체놨습니다. 단체놨어요. 그래서 네. 우리 김맹섭 부사장이 이랬죠.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고 네. 상고철에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내에 내가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 이거 무슨 건방진 소리가 아니고 엄청난. 네. 과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시청 일정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다. 네, 제가 이제 팩트만 네.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고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종목은 8월 달에도 이제 편입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목표가 터치하면서 되게 순조로운 수익률로 아쉽게 명예전당 오르지 못하면서 익절매도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니저님이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면 좀 지난번에서 더 생성된 모멘텀이라는 게 더 있는 건가요? 네. 이제까지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설명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틸 프리드니솔론. 아까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거 중요한, 이거 저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힘들게 제가 키워드 검색해서 찾았으니까 이게 메든인죠.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일반 검색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메틸 프리드니솔론인데, 아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덱사메타선은. 네. 덱사메타선하고 효능이 비슷한 겁니다. 영국에 하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네. 있는 거고요. 어떤 환자들에게? 중증 환자들에게. 중증이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100%가 아니더라도 이런 약을 투여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사람 목숨 살리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안국약품을 다시 들고 나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19,000원 제시하고 선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